제가 옛날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막 눈에 띄는 거예요. 이번 11월에 COP라는 되게 중요한 회의가 열리거든요. COP가 뭐 해준 말이에요? 그건 내가 검색을 해봐야지. 당사국 총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안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숙제 검사 같은 거네요. 그쵸. 2030년에 NDC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숙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 페일을 받느냐, 네. 패스를 하느냐. 저번에 우리가 유엔한테 반려를 당했잖아요, 이 네. 목표치를. 이번에는 좀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도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기후 변화 관련해서 개인의 일상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나서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날씨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인데 너무 덥거든요, 저는. 진짜. 이렇게 더운 10월은 처음이래요. 저 9월 말에 바다에서 수영하고 왔잖아요. 아, 네. 두 달 뒤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저희는 이제 환경, 법률, 경제, 금융 이런 전문가분들로 이루어져서 온실가스 감축을 가장 큰 목표로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책 제안도 하고 법률 검토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정감사 스케줄 다쫙 나와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중요한 문서가 나온 걸 보고 갖고 왔는데요. NDC는 각 나라가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계획이에요. 이전에 제출한 NDC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너네 안 돼, 이거 가져가, 이렇게 했던 것이고 상향을 해서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계획을 내놨고 2018년 대비 40%를 이제 감축하겠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근데 괜찮은 이것도 수치예요? 이게 별로 괜찮지 않나 봐요, 저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를 좀잘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살펴보니까 NDC 40%,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비교해서 서로 맞지 않는 애들을 이제 총배출량은 인간들이 한 해에 10톤의 탄소를 배출했다고 했을 때 바로 그 10톤을 말합니다. 한편 그 1년 동안 숲이나 갯벌 같은 자연 생태계에서 1톤을 흡수해 준다면 대기 중에 남게 되는 나머지 9톤이 바로 순배출량입니다.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고 하면 총 배출량 목표를 2018년 총 배출량의 40% 감축으로 잡거나 순배출량 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의 40% 감축으로 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총 배출량에서 40%가 줄어든 만큼의 양을 총 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 목표치로 잡아놓고 이것이 40% 감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흡수량을 감안하면 2030년의 총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완전 사기인 그럼 이게 거예요. 40%가 아닌 거잖아요. 40% 아니에요.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약 30%라고요. 이거 너무 기본적인 통계 상식이잖아요. 굉장히 사실 열받는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출된 탄소를 많이 흡수하거나 애초에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정부의 계획을 뜯어보니 흡수는 많이 하겠다는데 배출 감축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온실가스를 제대로 감축을 하려면 결국 해내야 되는 게 1번 타자 석탄 빼기. 석탄화력 발전소로 빼야 된다. 무조건이고요. 석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석탄 발전소를 퇴출하는데 그럼 뭘로 전기를 쓰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게 에너지 원별로 전 세계 투자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노란색 71.2%가 재생에너지에 가고 있다. 원전은 3.8%, 그리고 석탄은 9.3%, 그리고 천연가스의 11.9%가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하나 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은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거 2%거든요. 압도적인 꼴찌네요.
원전 많이 돌린다는 나라들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엄청 늘렸네요. 그 우리나라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정책이나 뭐 막는다기보다는 되게 어렵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입지 규제 혹은 이격거리 규제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특정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야만 너네 태양광 풍력 설치하게 해줄 거야 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국토개입법의 56조에 보면은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나 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나 군에서는 자체적인 조례라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건 구미시의 도시계획 조례예요. 여기 보면은 주요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이거를 구미시의 사례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구미시는 이거를 2020년에 개정을 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로 한번 해볼게요. 어? 500m. 500m예요. 500m. 태양광 설치할 때 산지에 설치하게 될 경우 네. 나무를 다 베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임야 쪽에 들어가는 태양광을 좀 막도록 제도를 좀 손봤어요. 수익성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뭐를 해봤냐면 뭐 500m, 100m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가 좀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 이격거리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태양광을 얼마나 좀 설치할 수 있는지 봤거든요. 빨간 부분이 이제 기본 세팅이 되는 거죠. 플러스 임야 부분을 전부 다 제외를 해봤어요. 거긴 설치를 못한다고 치면 벌써 80%가 제외가 됩니다. 20%에서 도로부터 500m를 다 제외를 해보니까 지금 이 회색 부분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주택에서 기타에서 제외를 하면은 결국 남는 부분이 0.09%가 남아요. 0.1%도 면적이 남지 않는 거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이격거리가 있는 나라는 없고 대부분 이제 안전이나 화재 예방 그런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너무 문제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산업부가 태양광 입지시설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되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100m 이내로 설치해라. 오히려 한 50%가 더 늘었어요. 팀장님, 저희가 오늘 좀 모시게 된 이유는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주시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한 교회의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도로 경계에서 한 8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면적을 좀 분석을 해보면 약 200kW 정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경관 측면에서만 본다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위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버려지게 되는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시의회록을 봤는데 거기에 시의원이 옆 지자체에서는 그 이격거리라는 걸 해서 태양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또 다른 분이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떨어지게 해야 돼요? 보니까 한 500m 떨어지게 하더라. 그럼 우리도 한 500m로 하자. 이렇게 해서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회의록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옆 지자체에서 했다더라. 그럼 옆 지자체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했냐? 무슨 근거가 별로 없어요. 왜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는지 그 기저에 깔리냐가 근본적인 이유가 조금 궁금한데 2017년, 18년경에 가장 그것도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집단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번도 못 봤던 낯선 시설이 외지인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거가 되게 좀 강력하게 좀 거부 반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네, 우려하시는 태양광 모듈 폐기 문제라든지 전자파 문제,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또 바로 잡아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고요. 직접 주민들한테 마을의 수익이 되는 사업을 통해서 건전하게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기후솔루션은 이격거리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기후위기 솔루션의 네. 좀 주요 키워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아예 태양광이 들어갈 수 없게 이제 제한을 해놓은 게 그 이격거리 규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 뭐 고속도로 옆이라든지 주차장 뭐 지붕이라든지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 곳들에 태양광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못 들어가면 태양광이 어디로 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산, 어디 뭐 끈트머리 땅. 농지. 농지는 전남 전북 쪽. 그런데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농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논에 농지에 막 이렇게 깔린 걸 많이 보셨을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해남이랑 갔다 왔거든요. 예예. 해남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알아요. 곡물가격이 계속 상승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수입농산물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거거든요. 농지 자체가 없어지면 식량 자급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에 태양광을 짓는 것을 거리낌 없이 생각하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관공서 옥상에서부터 좀 만들어라. 네. 관공서 옥상, 그리고 국가 소유인 유휴지, 고속도로 길가, 소음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소음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 최소한 뭐 면적이 얼마가 되는 이상 되는 건물에는 30% 이상은 자가 발전을 통해서 자립적으로 에너지 사용할 수 있게 그 법을 만들어라.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에너지가 멀리서 만든 걸 갖고 와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자기는 스스로 쓸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게 탄소중립위원회 전문위원이 한 얘기입니다. 회의 때. 지금 보통 충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농촌에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되죠. 지금처럼 그 도시민들이 그런 외진 지역에 기대어서 전력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노력들에 그러니까 반드시 주역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체크해 볼까요? 네. 여기 있고 대략 이루어지는 거고 개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원자력은 영광에 하나 있고 불이는 여기 이 아래로 태양광마저 이럴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좀 씁쓸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을 위한 전기 생산소가 되는 거네요. 그치요? 그러네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재생에너지 꼴찌 신세. 그리고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석탄 발전소. 이 이격거리 문제 자체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 좀 명확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건 이제 국회가 좀 나서야 되는 문제이고 그 이격거리 문제가 생겨났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을 풀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하나 또 생겨날 수 있겠죠. 도시에서는 조금 더 건물에는 무조건 좀 옥상 태양광 혹은 변명 태양광 이런 거를 하게 만든다든지 도로 옆에 좀 빈 공간은 어떻게든 찾아서 태양광 설치하게 한다든지 이런 좀 더 차별화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기술이 없어서 불가능했지만 이제 도시 자체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야 되는 길이죠. 이제 적어도 자기가 쓴 에너지는 자기가, 우리 동네가 쓴 에너지는 우리 동네가, 각자가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보기로 한 뒤에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